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도넛이랑 쿠키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원래 날씨가 이렇게 좋진 않은데 이번 일주일은 계속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좋네요. 짠. 날씨는 추워요. 기온이 낮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저 옛날 집 가는 길인데 뭔가 새롭네요. 오랜만에 기차역도 가봐야겠다. 밀크 초콜릿 스페셜 쿠키, 이거는 블루베리 치즈 도넛, 이건 헤이즐넛. 짠. 도넛은 굉장히 꾸덕꾸덕하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쿠키. 이게 스페셜 쿠키인데. 먹어볼게요. 초코, 딸기, 얘는 화이트 초코. 이번엔 블루베리. 상큼해요. 블루베리 크림치즈라는데 제가 크림치즈 안 좋아하는데 얘는 상큼해서 맛있어요. 들리나? 제가 소곤소곤 얘기하죠.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노티드 도넛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있어요.
맛은 뭔가 노치즈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도 맛있어요. 얘는 조금 더 무겁고 노치즈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 방금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최고. 저는 학교에 갔다 왔고요. 오늘 원래 안개가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날씨가 막 쨍쨍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크게 돌고 왔거든요. 돌고 와서 원래 바깥에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막 뭘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결국 돌고 돌다가 그냥 샌드위치 사왔어요. 작년에도 여기 상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빠진 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저야 하늘 같은 선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길에서 발생한 흔한 질병 사망을 덮어야 했을까요? 맛있죠. 소방서께서 그분 사망 기사를 집중적으로 검색하셨는데요. 약간 별장지대 목걸이에 시럽먹거들 치즈에 바지 입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고기를 먹을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짜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오늘은 꼭 구워 먹으려고요. 제가 사실 방 안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하는 거거든요. 디근디근. 이게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요리를 해먹는 게. 대박. 과연 잘할 수 있어. 안 달궈졌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소금이랑 후추가 없네요. 어쩔 수 없지. 고기만 먹어야지. 제가 이렇게 두꺼운 고기는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머 어떡해 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거 없죠? 맛있나?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아닌가? 안 되면 좀 이따 또 굽지 뭐. 짜잔! 오, 야채도 준비를 했어요.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짠! 먹어볼게요. 제가 포크랑 나이프가 없어가지고. 나쁘지 않군. 봐봐요. 굽기 정도. 어때요? 합격이죠? 젓가락으로 자르기 좀 이상하네. 어쩔 수 없다. 아주 잘 구웠어요.
don't forget to scan or tap your club card. Please tap or insert your payment card. Payment accepted. Thanks for shopping at Tesco. So, the plastic straws and cotton buds that has plastic on it, and you know the stirring sticks, those are going to be banned in UK from today. Oh, that's lovely. So that's very positive good news, isn't it? I think that, and in terms of the message, I think as well, because there's always a ripple effect to good news, isn't there? That actually it's sending out a message that actually plastic waste is no longer going to be tolerated. And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message for industry. Anybody else got any stories that they've come across? 건강한 과자지만 칼로리는 높겠죠? Yeah, well, I found a really nice story from WWF Hong Kong, which I thought you might like, because I do bring such a lot of...밀크티를 사왔고요. 드디어 오랜만에 과제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크티 사왔어요. 마시면서 하려고. 와우. 왔더니 택배가 와 있군요. 저는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땀 진짜 많이 났어요. 여러분 택배를 뜯어볼까요? 아 너무 힘들어. 요즘에 저는 온라인 주문에 빠졌어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 식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했고 맨날 일상이 똑같아서 사실 유튜브를 잘 안 올렸었어요. 우선님은요 제가 국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쌀국수랑 제가 포크랑 나이프가 없어서 포크랑 나이프 그리고 뭐지? 아 제가 여기 바닥 청소할 때 쓰는 거 바닥 청소 짠 별거 없죠? 얘 봐봐야겠다 많이 들어있네요 빨대랑 빨대 이거랑 나이프 원래 나이프랑 포크만 필요했는데 다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저통 같이 이런 저는 다 씻고 배고파서 계란이랑 이렇게 토스트 스리라차 소스랑 먹고요 저는 요즘 인간 수업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어디 갔어? 야, 웃는 말에 딱 마늘, 선드라이, 토마토
짜잔, 오일 파스타 완성.